책상에 나와 있습니다. 출사를 갈 때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카메라도 달라지고요. 또 카메라가 달라지면 카메라를 챙겨가는 가방도 달라지죠. 그래서 다양한 가방이 필요한데요.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있습니다. 매틴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매틴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예, 매틴은 30년 전부터 국내에서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던 업체고요. 이제 한 20년 전부터 아마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해외 쪽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업체예요. 그래서 사실 매틴이라는 브랜드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많이 친숙한 그런 업체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슬로건 자체가 그 포토그래퍼즈 시티였어요. 계속 한 2년 전까지. 원하는 거는 저희 매틴 샵에 오셔서 사진가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을 다 폭넓게 보실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요. 이제는 저희가 그걸 좀 넘어서 지금 원앤온리라고 해서 조금 더 희소성 있는 제품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틴은 저희 자체 브랜드 매틴 자체를 좀 글로벌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 이제 뭐 벨본, 마르사체, 픽셀 이런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갖춰진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삼각대라든지 뭐 동조기, 뭐 스트로보 이런 약간 기술이 가미된 그런 라인업을 꾸려서 그 좀 저희 매틴 자체가 부족한 면을 좀 그런 업체들, 수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라인업을 구성해서 조금 사진가들이 좀 편하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 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매틴만 방문하면 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참 좋겠네요. 그러면 이번 P&I에서 매틴이 가장 주력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? 지금 뭐 브랜드별로 다를 텐데 일단 매틴 제품 자체 중에는 발라드 가방이라고 있습니다. 이제 발라드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요도바시 샵이라고 그러죠. 이제 일본 하면은 가장 그 카메라의 본고장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. 또 중국, 독일 등 거의 대부분 메이저 시장에서 그 매틴의 그 발라드 가방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400이라고 해서 가장 큰 모델을 출시했고요. 또 이제 벨본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가장 40% 이상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각대 전문 업체입니다. 1950년 시작한 업체고요.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파이핑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디파이핑이라고 부르는 휴대성이 특화된 그런 제품이 많이 강조가 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르사체는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런칭한 제품인데 뭐 굉장히 좀 하이엔드인 약간 지쪼 같은 제품을 타겟팅을 해서 좀 굉장히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좀 안정성이라던가 기능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제 픽셀은 마고라는 제품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스트로보라던가 뭐 마이크 이런 제품들을 좀 주력으로 해서 동조기 이렇게 좀 기능적인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. 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시장이 약간 좀 모바일 쪽이랑 경계가 허물어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엣자임이라는 브랜드를 워낙 또 가지고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뭐 약간의 뭐 셀카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바일하고 약간 그 카메라의 좀 중간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들어보니까요. 모든 제품이 다 주력 제품이네요. 예. 네. 앞으로 좋은 반응 얻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